되지? 아, 내 위치 모르겠네. 아, 이렇게 오래 걸리냐 이거. 아, 미치겠네. 아, 무서워. 설아, 일어나자. 설아, 일어나자. 피곤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마법으로 아침 일찍 운전하고 있는 신성철 선수. 전국 에이저가 목표라고 하는데요. 자강조. 자강조 신성철? 예. 형이랑 긴장을 뛰어주는 거야? 어? 왜? 아니 에이저는 나갈 수 있잖아. 어? 한 3년 안에? 어? 오래 오래? 방송이라 막상 지금. 너는 팀수가 많잖아. 리그전을 못하고 그래도 아 많은 거야. 그래도 어 그래서 이제 리그전을 해가지고 조별리그 하고 트로먼트 하고 이제. 예선만 25점. 예선만 25점. 이제 준결승 못하고 21점. 25점은 아니고 13점 체인지고 21점은 11점 체인지. 경기할 때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공을 넘기자. 일단 넘기고 보자. 그런 마인드로 갖고 있는 거 시작하고. 그러면 편해져. 처음부터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면은 이 머리가 아프고 오히려 잘 안 돼. 근데 이거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하나씩 넘겨주면서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게 기다리고 그런 거. 몸 풀리면 그때부터 너가 하고 싶은 전략을 펼쳐. 너도 느꼈잖아. 첫 번째는 공기는 뭐 아무것도 안 돼. 원래 거기서 그냥 실수 한두 개 차이로 이제 달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을 최대한 풀고 가서 상대보다 빨리 긴장을 풀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거기서 너가 이제 여기서 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드민턴을 뭐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니면 일회성인 거? 일회성은 아니고. 너는 뭔가 체력이 일을 하면서 차만 타고 다니니까 체력이 바닥났구나 생각이 돼서 이제 들잖아. 할 의향은 있다? 걸어 다니질 않아. 그지 차가 있으니까. PC방 할 때도 차 타고 다니고. 귀찮아. 근데 또 치면 재밌어요. 배드민턴이? 배드민턴이? 치면 재밌는데 치러 가기까지가 아무 먹기 힘든 거지. 네? 이번 주 내내 해야 되는 거. 근데 재밌는 사람이 있어야 돼. 같이 칠 사람이? 형이랑 같이 모임을 맞출까? 형 너무 좋지. 형이랑 나랑 그러니까 차이가 나. 그럼 이제 에이즈부터 초심까지 다 있는 모임이 들어가는 거야. 너는 너 게임 치고, 형도 게임 치고, 그러다가 순간 중간중간에 스포담 치고. 이쁜 여자 많은. 아 이거 이제 방송에 나가 되는 거야. 지금 이제 6년째 연애 중인 신성철이가 이쁜 여자가 있는 모임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님들 자 한 번씩 댓글에 괜찮은 모임이 있다면 한 번씩 알려주세요. 시합할 때 가방을 좀 잠궈놔. 파트너를 찾아라. 어딨냐? 대회장의 소감이 어때? 떨리네. 떨려? 아무리 낮은 곳으로 떨리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
잘하자. 화이팅. 그래. 화이팅. 뭐야? 팔이야. 야, 팔은 이제 안 다치는 시간 있잖아. 일로 와. 일로, 일로. 화이팅, 화이팅! 나 화이팅! 오케이. 그때 내 한채 대상 게 마지막이야. 이겼어. 네, 자, 1승! 자. 자, 자, 지금, 자, 이게 뭐죠? 이제 중결승인가요? 네. 자, 2승하고 중결승 준비했거든요. 자, 각오 한마디. 마지막 승. 아이, 올라가야지. 아니야, 올라가야지. 자, 올라가야지. 자, 다른 대표적인 기분 아까? 편안한데? 과연 신성철은? 이미 2승을 해서 네. 마음이 편합니다. 아, 이제 2승. 퍼펙트 게임. 자. 화이팅! 네. 경기 종료되면서 신성철 선수의 왕초심 도전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아, 지금 잘했는데, 네, 강적을 만나면서, 하지만 잘 싸웠죠? 자. 쉽지? 가비, 가비. 잘했는데, 너무 아쉽다. 6월 6일. 6월 6일 우승. 2월 6일 날도 나가나요? 예정. 오케이. 그때는 우승 가야 가나요? 오케이.